덕화가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요. 힘들 때면 영화 보는 게 취미라면서요. 고민을 멈출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말고 아버님 말씀대로 나진에 들어가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은 선남씨처럼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해야죠. 아무리 적은 시청률도 영향력이 크잖아요. 지수씨가 보기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선남씨랑 약혼 준비할 때 아버님과 선미씨한테 선남씨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한 거짓말은 지수면서 지원이라고 했던 거 그것뿐입니다. 선남씨가 훌륭하다는 말, 선남씨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돕겠다고 했던 말 다 진심이에요. 뭐든지 도울게요. 왜 그렇게 봐요? 뭐가 문제인데요?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요? 정말 지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아요? 선남 씨, 난 우리가 지금처럼 누나 동생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글쎄, 난 그게 싫다고요. 내가 화를 오래 내면 지수 씨가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벌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지수 씨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죠. 우리 이렇게 헤어져요? 이렇게? 선남 씨,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제발 이런 것 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자꾸 날 떠날 고민만 하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랑 헤어져도 지수 씨는 아무 이상 없어요? 미칠 듯 미워요. 그녀를 보냈다는.